다른 거 보면.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제가 그냥 젊은이들이 무슨 뭐 이대남이 어떻고 뭐 어쩌고 얘기할 때마다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이수진이나 전주혜가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한번 틀어주고 고민정이 나와서 말하는 거 한번 틀어주고 그러면 어디 찍어야 되는 게 그냥 나오지 않냐? 아니 그리고 문재인 사진 띄워놓고 이명박 사진 띄워놓고 누구 찍을래 하면은 깐다나기도 기어가서 문재인 찍을 거예요. 근데 그 표 나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찍들을 어느 순간 다 묻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시민사회가 되고 좋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 역사가 또 많이 있잖아요. 가깝게 뭐 캄보디아의 그 대학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나라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얼굴 빨개 잡는다. 우리 아버지부터 묻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제가 유전자에 각인된 진화 과정에서 나쁜 것들은 도태시키면서 진화를 해왔다고 하거든요. 좋은 것만 남아서 진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종교배를 하면은 기형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합수부르크 왕가가 축복통이 되게 망한 이유가 그런 거라고 하죠. 지네끼리 결혼해가지고 삼촌하고 조카가 살고 막 오빠랑 동생이 살고 막 그랬거든요. 왕족의 혈통을 보존한다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로 또 놀라운 사실이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게 뇌사진을 찍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뇌 구조가. 근데 이게 어쨌거나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연구하는 교수가 자기 뇌를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사람 뇌가 사이코패스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나는 왜 사이코패스가 안 됐지? 왜 살인을 안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는 게 굉장히 나쁜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태됐어야 되는데 왜 유전적으로 이게 계속 살아남았어? 왜 미토콘드리아 이게 남았을까? 를 연구해봤더니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인류의 한 1%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쟁 때 무모하게 돌격합수를 하는 건데 사이코패스라고. 보통 사람들은 막 총알이 빗발치고 막 이러면은 화살이 쏟아지고 무서워져 있다 멈칫하게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 와중에 튀어나가는 놈이 사이코패스고 그게 전시의 장군으로 굉장히 유용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태되지 않고 남는다. 1%가 자기도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는 왜 이렇게 됐지?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자기도 자기를 돌아보면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발현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 의사니까 사망하는 현장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떤 어린애가 일찍 이렇게 떠났대, 세상을. 근데 이제 얘 생일 때 선물했던 예쁜 원피스를 입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 사람이 주치의로서 장례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를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족들을.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드레스가 참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있다라는 거를 자기도 알아. 근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하여튼 잘 예방하고 걸러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상당히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소위 말하는 지위가 올라가면 뇌 구조가 바뀐다. 실제로 뇌 구조에 뇌의 어떤 기능이 자꾸 축소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권력을 갖고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면 공감 능력을 지배하는 뇌의 부분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저는 자식도 안 키워보니까 이태원 참사가 났어도 되게 끔찍한 짓거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얘들이 살아온 길을 보시면 그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예? 말하는 그 싸가지를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애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옛날 그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지네 아버지가 대학생인데
겨울에 고무 없이 호수로 때렸다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최재형도 어땠어요? 뭐 밥 먹는데 식구들 며느리를 아닌 며느리라 쳐놓고 왜 애국가를 틀고 그래. 그걸 누가 가서 다시 찍어온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자랑스럽게 홍보한 거 아니야. 대통령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막 유시사람 이상하다 되니까 또 항의했잖아. 이게 왜 이상하냐고. 며느리가 편지 쓰고 막. 우리 아버지가 얼마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윤석열 찍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니 그래도 서울법대 나와서 검찰 총장까지 했는데 그죠? 이재명이는 중앙대 나왔잖아요? 아 실제 선거할 적에 그렇게 찍는 분들 많아요? 선거 공부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이구 서울대 나왔네 나는 연대래 서울대 찍어 그게 나라를 망쳤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들 살아온 방식을 보십시오 어쨌거나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그 다음에 구술을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옥수수 수술을 받아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그걸 집중하는 힘이 뭐예요? 출세해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남들 위해 서야 된다. 남들 위해 불림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걸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저는 이번 정부를 받고 나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반드시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박근혜를 겪고 나서 우리가 유신의 그림자를 상당히 많이 지웠습니다. 그죠? 실제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 조사를 하면 박정희가 1등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 이런 순간이거든요. 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모면스럽고 참혹하고 두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이걸 겪고 나면 적어도 학벌에 대한 환상은 저는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게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천박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얘들의 의식 수준이나 언행이나 품격이나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 수준으로 그런 애들이 직장을 다니면 그 편의점 알바도 잘립니다 그런 놈 있으면 응? 알바가 와가지고 아저씨 저기 화장지 사러 왔는데 잘 안 보여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찾아보세요 이런 놈을 알바로 쓰겠습니까? 한동훈이가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생수 살라고 하는데 큰 병 파나요? 그러면은 아 생수는 저기다 있고 여기다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편의점 알바로 쓰시겠어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지금 권력자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멸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 내 주변에서,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본 적도 없어. 그럼 그런 것들이 눈에 띄면 바로 나한테 가서 혼낼 거야. 그래서 저것들이 고개 쳐들고 나와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것들이 얘기하는 사람을 가두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을 억제하는 것으로 힘으로서의 법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운반한 사진이라는 것 같아요. 보시면 1961년 정봉태라는 사진작가가 찍으신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진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사진 콘테스트에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결정적 순간. 보세요. 이게 아기가 있고 엄마 같죠. 여기 장소가 어딘 것 같습니까? 법정 같죠. 196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십니까? 5.16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에 쿠데타 한 놈들이 항상 무슨 사회정의 구현, 서정세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한 거예요. 잡상인이라고 했죠, 옛날에. 그래서 이 엄마가, 애기 엄마가 애를 낳고 옛날에는 동네에서 애를 키워줬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시장에서 좌판 벌려서 가게 나가 단속돼가지고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재판 받는 날 동네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법정에. 그러니까 애가 뒤에 앉아있다가 엄마가 보이니까 앞으로 나가가지고 엄마 손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찍은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받았다니까요. 이 사람은 석권됐습니다.
그죠? 이분이 정경식으로 됐으면 어땠을까? 얘가 젊이네요. 이걸 호색이도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개돼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나 신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되고 저는 수박들 찾아내가지고 문자 보내기에 앞서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를 먼저 찾아봐야 되고 내 주변에서 아직 시민의 위치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한국대만 빼고는 대부분 다 겪어보실 거예요. 군대 막사 병영입니다. 교도소가 있죠. 그냥 이 글자 지우고 어떤 게 학교인지 찾아보세요 하면 헷갈릴 거예요. 그죠?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건물이 있고 마당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여기 특징들이 다 똑같이 있죠. 네? 여기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분이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선생님과 학생, 그죠? 간부와 병사, 그 다음에 교도관과 재수, 그죠? 이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선생님이, 학생이 자기하고 똑같은 인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람을.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도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줌도 같은 데서 안 논다고 했잖아요. 교도관하고 죄수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아까 100번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테스트 질문.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장장. 대통령이란 말이 꼭 나오고요. 병장이라고도 꼭 나오고. 대장,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군대 갔다 오면 뭐하냐고. 사령부. 어디서? 사령부. 군대라는 데가 서열이 쫙 있잖아요. 한 줄로 서라고 쓰잖아요. 제일 높은 놈부터 쭉 쓰라고 그러면. 같은 날 군대 간 군대 동기라도 서열이 있죠. 아시죠? 뭐예요, 서열이? 같은 날 군대 간 군대 개관. 감사합니다. 모르세요? 근데 안 갔다 오셨어요. 군대 서열. 아니, 내 동기, 같은 날 그때 동기들끼리 서열이 있다고요. 없나요? 동기는 같은 날 입대한 게 동기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봐봐, 군대를 왜 갔다 오시냐고요. 군관 앞서는 사람이 서열이 앞이지 않습니까? 잠깐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 서열이 있잖아요, 군대가. 그러니까 한 줄을 쓸 때 맨 앞에 서는 놈이 누구냐고 모른다니까. 대통령이 군인이에요? 계급이 뭐예요, 대통령은? 원수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계급 따로 달고 다니잖아요.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계급 따로 달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절대로 군인이 하면 안 되는 자리가 세 개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절대로 군인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명은 아니잖아요, 이제. 군인 중에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 군대 갈 때 다 머리 깎고, 그죠? 똑같이 옷 입고, 주는 밥 먹고, 군대 가면 주는 밥 안 먹어도 주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나가라고 할 때 나가고, 그런 거 다 기본권을 제약하는 거죠. 내 머리를 내 마음대로 못 깎아, 신체의 자유 제약. 전화도 마음대로 못 걸어, 통신의 자유 제약. 그죠?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 거주지자의 자유 제약. 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상의 기본권은 국민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 기본권을 제약하려면 헌법 47조 2항에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법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 가면 머리 깎아라, 주는 옷만 입어라, 주는 밥 먹어라. 무슨 법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말씀하세요. 법이 있어야지 그거를
기본권을 제한할 거 아니에요? 무슨 법이야? 국법? 국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없었어요. 이것도 검색해 보십시오. 군인 복무 및 군인의 복무 및 지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2017년인가 제정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정부보다도 먼저 있었어요. 국방경비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국방군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배달의 미소에서는. 없었어요. 군대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갔다 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대의 인권 현실을 저주하고 그랬는데 그 법이 없었다니까. 법률이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불온사태 사건입니다. 책을 못 읽게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대신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었어요. 대통령령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십 년 동안 박탈해온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 그리고 당연한 걸로 알아. 군대 가면 왜 벌금 가야 돼? 그럼 군대니까. 군대 가면 왜 반발하는 거야? 군대니까. 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최소한 헌법을 한번 읽어보고 뭐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를 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법이 있어서 내가 군대 갈 때 머리를 깎았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함석호 선생이 생각하는 시민이라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유대인 대량 학살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악의 편법성을 얘기하면서 예? 그 아이히만이라는 그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수용소로 압송하는 그 책임자였어요. 아이히만이 아렌트를 도망갔다가 나중에 잡혀오는데 아이히만의 재판을 쭉 봅니다. 그럼 아이히만이 잡혀올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괴물처럼 생겼었어요. 원래 뿔이 나고 인상이 험악하고. 근데 아이히만, 아놀프 아이히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재판 때 말하는 걸 봐도 태도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점잖아요. 말하는 걸 보면 나는 당시에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나는 독일 제국의 히틀러가 만든 법인 만큼 독일 제국의 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죄가 없는 거야. 법대로 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상한 짓거리 하죠. 네? 자살 예방한다고 버킷한 생산을 공무원 시켜서 발표하잖아요. 걔들이라고 생각이 없어. 여러분 주변에 공무원도 알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왜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이 왜 영혼이 없어지느냐? 생각을 안 할게요. 그냥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 나는. 밥벌어먹고 살자, 내 가족을 지키자. 그걸 지배하는 정서가 뭐예요? 공포.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다칠 수 있다. 그렇게 굴종하면서 백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사람 사이야. 남아있는 사람 속에 남아있는 악마적 본성이 저는 계속 발현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했으면 내 새끼는 안 당해야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등병 때 당했으면 내가 병장이 되면 반드시 이등병을 밟아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이 충족이 돼.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유일하게 병사로 군대 갔다 온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전까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군대 갔을 때 내 이등병 때 병장들이 군대 정말 변한다. 이런 것들이 풀어져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또 그 소리를 듣고 있더라. 그러면 군대는 40년이 가까이 좋아졌는데 왜 군대가 아직도 이 모양이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왜 갔다 왔냐고 군대를. 사람 패는 거 배우러 갔다 온 거예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 배우러 갔다 온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은 대학 다닐 때 예비역들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순치돼가지고 와. 그거를 어른들은 사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종이 길들여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한테 힘으로 군림하려고 그러고. 너 몇 살이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얘기하다가 말 막히면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옛날에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논산훈련소 훈련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똥을 찍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입벌리라고 해가지고 넣은 적이 있어요. 먹지는 않았고 넣었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좀 시끄러웠는데 오마이뉴스가 그걸 보도하고 나서 제가 오마이뉴스에 제보해가지고 알려졌는데
군대 가서 당한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옛날에는 그런 뉴스를 해서 오버뉴스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동해신문 나올 때니까. 2000한 6, 7년쯤 있었던 일 거예요. 오면 되죠. 그 댓글을 내다가 이제 거기다가 뭐 나는 뭐 어쨌든 막 때리더라고. 이런 게 달릴 줄 알고 이제 제보를 받다가 80% 이상이 뭐냐면 군대 약해져서 큰일 났다. 나는 옛날에 똥통에 잠수도 했는데 똥 먹지도 않고 입에 잠깐 들었다고 이거를 신고하는 놈들이 힘드냐. 큰일 났다. 군대 갔다 온 놈들이 전부 다 그런 댓글을 다는 거야. 거기다가 나는 휴가 복귀하는데 10분 늦었다고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 폭풍 안에서 연병장 나무에 묶여가지고 2시간 반을 있었는데 잠깐 입에 똥 들어온 게 그렇게 억울하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번에 이꼴로 만든 겁니다. 그래놓고 어디 가면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고 그래. 그리고 돌아서면 서울대 나온 놈이 그래도 좀 낫지 우리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의 똑같아요. 이제 군대 얘기하니까 여성분들은 좀 안심이 되시죠. 남자들 역시 문제야. 한번 볼까요? 조금 있으면 취약통지서 나오죠. 이제 나왔겠다. 그죠? 취약통지서 나오면은 요즘 이제 애들도 적고 하니까 그거 받아보고 우는 부모들도 많아. 우리 애가 벌써 커가지고 취약통지서가 나왔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붙잡고 방금 기도도 하더라고. 그 취약통지서 나오고 나서 입학 날짜가 되면은 어떤 저기 애들 저기 하는 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 입학하는 애 하나당 9사람이 선물을 준답니다. 부모 빼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어? 옆집 이모 이렇게 하면은 9명 정도가 준대요. 그 9명이 선물 사다가 모자도 주고 가방도 사주고 필통도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어디서 가르칠 것처럼 외우는 주문이 있어. 딱 갖다 주면서 우리 누구, 우리 누나가 벌써 커가지고 학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면서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같고 공부잖아요. 누가 가르친 거예요? 주문이에요, 주문. 아무한테 잡을 것 같은 주문이야. 자동으로 나와, 그러니까 딱 정확히 그러면 선생님 말씀 다 듣고 공부자리가. 그거를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로 애가 진출. 나한테는 온 세상의 전부였던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나한테 외우는 주문이 그거야. 학교 들어가 선생님 말씀 다 듣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력자한테는 굴복해라. 시킨 대로 해야 돼. 선생님 말씀 다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시키는 것만 해라.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조인들은 반성을 안 해. 왜냐?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제일 잘한 사람이 우리야. 어?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좀 좋으면 뭐라고 불러요? 우등생. 우등생하고 유사어가 뭐예요? 모범생. 시험 보는 거 잘 찍는 놈은 우등생의 반대말인 거예요. 열등생이야. 다른 사람들 열등한 존재인 거예요. 나보다 수학 문제 세 개 못 풀면 나보다 열등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모범생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량. 문제하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우등생이고 모범생이기 때문에 권력자의 선생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애들 때립니다. 옛날에 반장한테 맞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학생이 학생을 때린다니까? 그리고 이름 적어. 기본적으로. 출발해서 이름 적어. 김소영이라는 대법관이 있었어요. 김소영. 우병우랑 동기인데 김소영이가 당시에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입니다. 그런데 김소영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수석도 했을 거라고. 아, 수석이다, 수석. 그리고 김소영이 나중에 대법원장이 되어야 된다. 이게 또 양승태 이후 그 법원 주류세력의 생각이었어요. 그 정도로 되겠다. 김소영이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사법연수원에 가면은 옛날에 사람들 많을 때 조를 짜고요. 한 조가 한 10명에서 10명. 그래서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같은 조였다는 거잖아요. 조가 있고 조장은 그 조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조장이에요. 그리고 반이 있어요. 한 6,000명 정도. 학급이 편성이 돼가지고 반의 반장이 그 반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전체 연수생 자치회가 있어요. 자치회장이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그런데 김소영이는 최연소 합격자니까
저 총무예요. 나이가 어린 애들이 총무예요. 근데 김서영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조회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회비. 그러면 회비를 며칠까지 내주세요 라고 공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까먹고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낸다고 하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안 내는 사람 한 서너 명 나오면 누구누구 회비 안 됐으니까 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참 회기 안고 있다가 그 날짜 딱 되니까 교수 들어오기 1분 전에 딱 나가가지고 회비 안 된 사람 그냥 적어보면서 칠판에다가 그러고 나서 법률가가 돼서 남들한테 법을 적용하겠다는 놈들이 며칠까지 회비 내라고 했는데 회비를 안 내고 법률가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을 엘리트 법관이라고 했다고. 최재형이도 한때 엘리트 법관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아니 윤석열이는 구수라도 했지 최재형이는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시험도 그렇게 늦게 든 게 아니고 법원에서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수준 보십시오. 말하는 거. 응? 그 태극대 국가 사건 말고도 그냥 최재형한테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코너네 같은 데서 최재형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셨어요? 굉장히 겸연쩍게 웃으면서 아이고 앞으로 공부를 해야 돼. 대통령 되겠다는 놈이 이제부터 공부하면 돼.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대단한 무슨 지식인이자 엘리트인 것처럼 칭송을 하고 내 새끼 그렇게 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래 나만큼 공부 잘 봤어. 그리고 뭐라고 이제 법률가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저건 시기 싫대. 열등생들이 우등생을 시기 싫다는 걸 옛날부터 얘기했어. 그리고 저것들은 학교 다닐 때도 나한테 맞았던 애들이야.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수사하고 재판해서 때리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옛날부터 그래왔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잘한다고 했고 우리 애가 반장이라서 옆집에 때리는 걸 부모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이웃집에 살면서 아니 내 새끼가 옆집에한테 맞고 오는 걸 열받는 게 없어요. 근데 숙제 안에 와서 맞았고 누가 때렸냐고 그러면 제가 반장이라 때렸다고 그러면 맞을 짓을 왜 했냐고 예를 오면 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막 세상 천지에 나는 태생적인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놈들은 헌법에 적혀있는 지금 사회적 특수 계급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사회적 특수 계급은 절대 창설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 계급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다. 검사거나 검사의 가족이면 어떤 처벌로부터 제외된다. 그렇죠. 검사가 접대를 받으면 온갖 계산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99만 원밖에 안 돼요. 검사가 뇌물 수수하고 수천 먹고 여자 끼고 춤추다가 사진 찍혔는데 얼굴을 못 알아봐. 사회적 특수 계급이 창설됐어요. 그 사회적 특수 계급이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로 우둔하고 있습니다. 그 법치주의는 까라면 까라는 법치주의. 그래서 이것들은 민주주의의 적이고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세상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자꾸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가 뭐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종하는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의원 때 다 국회의원 못하겠다고 사표 던지고 잠적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찬 총리가 민주당 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지금 제가 어쩌다가 국회에 와가지고 우리 황운하고 의원님이랑 훨씬 탄식할 때가 있는데 아니, 저런 것들을 지금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당에 저거랑 항상 같이 정치를 해야 되나라는 정말 쓰랄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여기까지 이것들하고 얼굴 마주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때마다 제가 그나마 좀 위안 일을 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게 좀 너무 힘들어서 떠올리는 게 노무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문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더니 저한테 좀 해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나보고 출마해야 된다고 밀어내셨으니까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이라서. 근데 제가 대통령 내가 빨리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열받습니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실 때 지선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민주화로 열심히 이끌어주신 어른이 계십니다. 지선 스님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치하면서 당신이 많이 힘들 텐데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대요. 뭐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 참아라, 두 번째 꼭 참아라, 세 번째 무조건 참아라. 그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내린 결론은 결국 사람을, 국민을 믿고 나쁜 놈들이 제도를 통해서 도태되는 걸 만들어야 된다.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만으로 정치하는 것을 내가 좀 끝내고 싶다. 그거를 필생의 사명으로 알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았고, 그런데 이분이 퇴임을 하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헤엄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은 그대로 이어져 흐르고 있다. 거기서 오는 그 회한이, 내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이룬 게 정말 별로 없구나 라는 거에서 오는 그 쓰라린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명박이 한치씨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바위에서 몸을 던질 때 그 신경이 진작에 가는 바가 있지 않으세요? 그토록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런 일이 없게 해보겠다고 살았는데 결국 보니까 또 세상이 되돌아왔어. 그래서 여러분, 그 노무현의 한을 생각하시느라고 민주주의 최후의 모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이 말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다음. 2009년 6월 11일이면은 노련동에 돌아가셨는데, 만약 노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 명의 문성객 중에 10분의 1인 50만 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다. 매일같이 혐의를 흘리면서 정치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럴 수는 없다. 50만 명만 그렇게 났어도 노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나요? 다음. 그리고 중요한, 나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라면서 정치와 관계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이냐 정자를 많이 보시죠. 이래서. 네. 세상에 지가 제일 잘난 놈이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악을 악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선을 선이라고 경계하지 않는 자들. 비판을 함으로써 입게 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기회주의자 됩니다. 한 자라도 틀린 말이 있습니까? 공포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종하는 기회주의자들, 스스로 개돼지의 마녀에 있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가서 30%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2009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연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순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유혹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온몸을 다, 그러니까 나처럼 만든 다음에 온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다 훑었습니다. 여성들이 느꼈을 치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된다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법을 바꿔가지고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 혜택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최준희 씨. 세상이 그런 거예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검찰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도 않고 지시하지 않겠다. 여러분,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됐던 날, 발표됐던 날 기자 회견을 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조국이 인상적인 답변을 하죠.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한동훈이가 법사에 나오고 일만 했는 뭐라고요? 친한정부의 사건입니다. 친한정부 때 기소하셨습니까?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부터 좀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애들한테 학원 가라고, 공부 안 한다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애들 중에는 왜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되냐고 부모한테 대드는 애들이 있죠. 그럴 때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아빠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공부하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안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면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 잘 받아서 가는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라고 하는 거는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데가 좋은 학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하신, 애들한테 말씀하시는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포털이 높은 학교 아니에요? 그 좋은 학교 나온 것들이 좋은 사람입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서울법대 나온 것들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묻어버립니다. 우리 사회가 30%는 좋아진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우리는 같은 공범자들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직업을 얻는다고 하시는데 좋은 직업이 뭐가 좋은 직업입니까?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기회를 하는 게 좋은 직업입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직업이 그런 겁니까? 돈 많이 받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어디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걸 좋은 직업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교육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학부모 모임에서 핀란드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핀란드의 학교에서 가장 그 유명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 시민단체에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학부모님들이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질문 시간이 되니까 뭘 질문했는지 아세요? 핀란드에서는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아니 그래도 핀란드 교장 선생님 모셔다가 사교육 좀 줄이자고 보이신 시민단체에서 했으면 생각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질문하라고 하니까 핀란드는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 집에 가까우고 시설 좋은 데가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말고 무슨 과가 좋겁니까? 핀란드는 그 법대 의대라고 얘기 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니 좀 그런 거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한다고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좀 여태 얘기한 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질문하러 갈까? 좋은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 뭐가 좋은 직업인가요? 이 사람이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 뭐냐고 하니까 아니 사회적으로 좀 존중받고 사람들이 그 직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이게 좋은 직업 아니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소방관이 좋은 직업. 그렇게 답변했다니까.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교사가 좋은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수많은 내 제자들한테 좋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교사가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학부모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우침을 얻었다는 표정에 진짜 많이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져 있고 물들어 있는 겁니다. 군대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우야하고 자양자 군대에서만 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했잖아요. 옛날에 조회씨가 줄 세워놓고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대로 남아서 제가 아까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그대로 남았다고 하듯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이요. 유시민 선배가 왜 정치 안 하냐고 하는 말이 짐승의 비참함을 감사합니다. 짐승의 비참함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저 윤석열이 김건희 나경원 전주의 조수진 루프 가야 되잖아요. 짐승의 비참함을 감사하면서 야수적인 탐욕과 맞서서 지금 저 당대표 나가겠다고 저 나선 저 사람들 그 다음에 공천 받겠다고 모든 상황에서 줄주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야수적인 탐욕 말고 뭐라고 설명이 됩니까? 그걸 맞서서 성인의 고귀함을 잃는 게 정치다. 국민들이 정치한테 요구하는 건 또 성인의 고귀함이에요. 실제로는 짐승의 비참함과 야수적인 탐욕이 난무한다는 걸 알면서 성인의 고귀함을 또 요구하는 게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놈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항상 받아낼 수밖에 없죠. 정치의 본질이에요. 어느 나라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제발 싸우지 좀. 국회에서 안 싸우면 어디서 싸울 거예요? 길거리에서 싸울 거예요. 길거리에서 싸우지 말라고 만든 게 국회예요. 국회에서 싸우되 말로 싸우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싸우라고 만든 게 국회라고요. 근데 국회에서 싸우지 말래. 뭐 하라는 거야?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이제 정치개혁 관련 선거제도 뭐 이런 거 하는 기초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 반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짧은 생각이라고 제가 여기는 것이 국회의원 숫자가 적을 때 특권이 많아지겠습니까? 많을 때 많아지겠습니까? 적을 때 많아지는 거예요. 대법관들 일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지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 대법관 독일은 300명이에요.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는 놈들이 대법관이야. 야 힘들다며 늘려줄게. 왜 반대하겠어요? 숫자가 많아지면 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이 특권이 많고 나쁜 놈들이고 막 하면서 숫자 늘리자는 왜 싫어? 늘려놔야지 논리적으로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뻣뻣거리고 대우받고 어디든지 행사 가면 꽃 달고 가운데 앉아있던 놈들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늘려놔야지. 변호사 숫자 늘려놓으니까 지금 변호사 만나시기 편하잖아요. 왜 국회의원을 줄이라고 그래요, 맨날. 위치에 안 맞는 얘기들을 하면서 나는 민주 시민이야. 나는 깨어있는 시민이야. 저 정치, 저 더러운 썩은 놈들 줄여야 돼.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냐고요. 국회의원 줄여들면 누가 이득을 봐요? 그렇게 해먹는 놈들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뭐 하나 이권 따내려면은 최소한 10명은 내몰주고 설득해야 되는데 100명으로 줄여놓으면은 2명만 설득하면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득을 보겠냐고요. 자 그런데 또 뭔지 아세요? 지역구 의원 수는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그럼 줄여야 되는 게 맞대.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 결과가. 그러면 비례대표 수는 늘려야 됩니까? 줄이는 게 맞대. 줄여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가 지역구가 늘어나면 비례가 줄어드는 거고 비례가 늘어나면 지역구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 늘어나는 건 싫다. 비례 늘어나는 건 싫다.
국회의원 줄여라. 없애야지. 그러니까 정치 혐오증을 조장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는 게 세뇌돼 있고, 그 정치 혐오가 생기면 제 기준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 혐오가 생기면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면은 정순신이는 무난하게 국가수사본부장이 돼서 또 국민들을 상대로 회초리를 줍니다. 그래서 버스 다음에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 보십시오. 조국 장관이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했냐. 법원에서 다 유죄가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법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 공무원은 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살면서 범죄를, 지가 스스로 범죄 현장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무원 하다 보면 이게 불법이다라는 걸 또 잘 알잖아요. 그거 신고 안 하고 공무원들 아무 때나 잡아갈 수 있는 거야. 윤석열이나 한동훈 씨의 사고 방식. 그렇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법치주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짐승의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수하면서 저것들의 야수적인 탐욕에 맞서서 그래도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고자 여기 모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귀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발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좋은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는 분명히 좋은 사람을 들려내는 곳이어야 하고, 좋은 직업은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일이 좋은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당연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소비국이 되고 민주사회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개돼지가 아니고 시민이라고, 내가 인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로 각성한 시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것들이 저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역사를 무너뜨리면서 준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 용서하거나 외면하는 자는 악의 편이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